우선 첫 번째는 스캠퍼의 체크 무늬 니트예요. 이거는 이 색상을 처음 버터 입양했을 때 친한 언니가 선물해 주신 건데 골지 무늬랑 남색 체크 무늬 이렇게 된 거를 버터한테 선물을 해주셔서 어핀이도 같이 커플룩으로 입고 싶어서 이 색깔을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핀이와 버터한테 둘 다 입히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버터가 이 색깔을 입었을 때 좀 더 귀엽더라고요. 이거 입혔을 때 되게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이라서 간절기 때 이렇게 단독으로 입혔을 때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버터랑 머핀이 같이 허리가 긴 친구들은 이렇게 허리가 조금 길게 나온 제품이 좀 찾기가 힘들었는데 이거는 중형견들한테도 허리 길이가 남지 않게 입힐 수 있는 그런 니트예요. 다음은 클러스터 라운지의 곰돌이 가디건입니다. 이거는 제일 최근에 산 옷인데 똑딱이 단추가 달린 가디건 형식이에요. 클러스터 라운드는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고 세일도 많이 해서 저는 주로 세일할 때 많이 구매하는데 이거는 파란색, 검은색, 그리고 노란색이 있는데 저는 머핀이한테 블랙, 버터한테 파란색 입히려고 댕플룩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버터가 여자긴 하지만 샤방샤방한 옷보다는 이렇게 키치하고 귀여운 옷 입히는 걸 좋아해서 버터한테도 블랙을 입히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을 항상 입히고 있어요. 이거는 2X 라지인데 버터랑 머핀이 같은 경우에는 2X 라지가 이렇게 신축성 있는 경우에는 타이트하게 입힐 수 있고 버터와 머핀이 원래 사이즈는 3X 라지입니다. 그리고 버터랑 머핀이 허리가 워낙 긴 편이어서 이거 입었을 때도 약간 크롭 가디건 느낌으로 입히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옷들도 클러스터 라운지예요. 이거는 다 같은 소재인데 스트라이프 패턴이랑 솔리드 패턴 이렇게 있고 버터 처음 입양했을 때 산 거였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잘 입히고 있고 이 원단도 되게 부드럽고 애들도 입혔을 때 되게 편해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잘 입히고 있습니다. 이 색깔 같은 경우에는 버터랑 머핀이 멍플룩 입히고 싶어가지고 이 색깔은 또 추가로 구매를 했는데 이거 지금도 판매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매장 가서 하나 남은 거를 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2X 라지 사이즈고 이렇게 세 개는 컬러가 너무 예뻐서 입혔을 때 귀여운 느낌이 많이 들어서 자주 손이 가는 아이템이에요. 귀여운 후드티입니다. 이거는 처음에 이 네이비 색상을 누리 엄마 언니가 선물을 해줬었어요. 버터가 원래 처음에 입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자주 입혔었는데 네이비색은 머핀이를 입히고 이 빨간색을 버터한테 입히려고 샀는데 머핀이가 너무 장난을 많이 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구멍이 났어요. 여기 와펜 같은 거 붙이려고 했는데 계속 못하고 있지만 이 후드티 같은 경우도 2X 라지 사이즈예요. 그래서 지금 버터랑 머핀이한테는 2X 라지 사이즈가 거의 한계치에 다다랐는데 그래서 쫄티처럼 입히고 있고 그런데 또 다리 길이는 또 약간 남아서 이렇게 팔을 접혀서 이렇게 입히고 있습니다. 티셔츠는 클러스터 라운드 제품이고요. 이거는 이렇게 골지 소재로 이너로 입히기 좋은 제품이에요. 단독으로 입혀도 되지만 주로 저는 조끼나 아우터 안에 입히는 편인데요. 이렇게 와인색과 베이지 컬러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너로 입혔을 때 따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나 다른 사람 집 방문했을 때 털 빠짐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와인색은 머핀이 입히려고 3X 라지로, 이거는 버터한테 입히려고 2X 라지로 주문을 했었는데 확실히 길이 차이가 좀 나죠? 색상은 되게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클러스터 라운드는 제가 굉장히 애용하는 브랜드인데 이렇게 기본 티들도 자주 나와서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는 브랜드입니다. 두 가지 색상의 레글런 티셔츠예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네크라인이 되어 있고 팔 부분은 빨강이랑 파랑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멍플룩으로 입히고 싶어서 투스투스 세일할 때 세일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원단이 되게 좋아요. 그냥 간절기에 입히기 좋은 제품이고 이거 입히면 되게 꾸러미를 뽐낼 수 있어서 어떤 개들이 입든 너무 귀여울 것 같은 제품이라서 굉장히 추천합니다. 이 옷은 비옷이에요. 이렇게 방수 기능이 있는 제품이고 버터가 실외 배변견이라서 비 올 때 입혀서 나가려고 산 제품입니다. 스니프 제품이고 올인원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버터는 역시나 다리가 많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서 입히고 있습니다. 여기 허리 조인 부분이 있어서 강아지들 체형에 따라서 이렇게 허리를 줄일 수 있고 이렇게 귀여운 포켓도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게 허리 길이도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끈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진 제품인 만큼 가격대가 조금 있기는 한데 입혔을 때 시크미를 뿜뿜할 수 있는 올인원이에요. 이거는 머핀이 비옷인데 몰리스에서 구매한 제품이고 이것도 이렇게 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많이 크게 나온 편이라서 2X 라지로 샀고 이렇게 지퍼로 여닫는 방식이에요. 이것도 목 부분에 이렇게 둘레를 조절할 수 있는 끈이 있고 이거는 허리만 조절이 가능하고 등 길이는 조절할 수 없어서 살짝 아쉽지만 머핀이한테는 괜찮았어요. 머핀이는 허리가 길기 때문에 자주는 입히지 않지만 가끔 비 올 때 이거를 가끔씩 입히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퍼피 갤러리 제품이고요. 브리티쉬 감성이 넘치는 컬러의 트렌치 패딩 조끼입니다. 이렇게 목 부분에 카라가 있어서 굉장히 귀여운데 안에 또 이렇게 극세사 처리가 돼 있어서 아이들이 따뜻하게 입힐 수 있지만 많이 두껍지 않아서 또 부담 없이 입힐 수 있어요. 이렇게 허리를 조절할 수 있고 또 쉬운 게 이렇게 넥라인이 다 분리가 돼서 애들 입힐 때 굉장히 편안하게 입힐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버터 입히려고 산 건데요. 더 입혔을 때 아주 외국 강아지 같은 느낌이 물씬 나는 귀여운 제품이에요. 이것도 2X 라지입니다. 다음은 머핀이 입히려고 산 카모플라주 베스트예요. 이걸 입히면 왠지 나라를 지켜야만 할 것 같은 강아지로 변신을 하는데 이게 또 좋은 점이 이렇게 안에 이렇게 살짝 솜이 들어있고 여기 극세사가 있어서 좀 활동성 있는 아이들에게 입히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버클로 열고 닫을 수 있어서 애들 옷 입힐 때 아주 쉽게 입힐 수 있고 이거는 레이어드 할 수 있기 좋은 옷이라서 어떤 이너를 입느냐에 따라 느낌이 확확 달라지는 귀여운 옷입니다.
1, 2, 3.